안녕하세요. 영수플루스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레슨 8 들어가는 날이고요. 이 단원에서는 라장조의 음계와 라장조의 곡들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고 쓰여져 있어요. 그러니까 샵두개 붙어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으뜸음이 레로 시작하게 됩니다. 처음부터 쭉 따라가 보실게요. 80. 70. 4번, 5번은 4분의 4박자, 그리고 4분의 2박자고요. 콩나물 4개의 한 박으로 카운팅하시면 됩니다. 45. 6번은 8분음표 하나를 한 박으로 세서 카운팅 해볼게요. 그러면 한 마디가 6박이 되겠죠. 인트로 나누려면은 점 4분음표를 한 박으로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, 그냥 쉽게 보기 위해서 요 악보는 8분음표를 한 박으로 6개 들어가게끔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15.
75페이지 변주곡 보시면요. 안단테로 시작은 하는데 그 한 줄 밑에 두 번째 줄에 바레이션 1 그리고 바레이션 2 이렇게 두 개의 변주곡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변주곡은 캐논 변주곡처럼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따가지고 비슷하게 또 다르게 조금만 손을 대서 노래를 다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. 처음부터 한번 쭉 해볼게요. 85. 네, 이렇게 오늘 레슨 8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